0116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Y2솔루션입니다. Y2솔루션, 은,는 동사는 전원 공급 장치인 SMPS, 시칭 모드 파워 서플라이, 의 개발 및 제조를 주사업으로 하고 있고, 전기 자동차 급속 충전기에 사용하는 파워 모듈 및 바이오 신약 개발을 신성장 사업으로 육성 중인 매출은 SMPS 90.4%, 화학 상품 도매 사업부 9.48%, 기타 부문 0.12%로 구성되며 LG전자 등이 주요 고객사임 전기 자동차 충전기, 차량용 인버터 등 중대형 SMPS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LCD, LED, 3D, 스마트, OLED, UHD TV용 전원 공급 장치, SMPS, 및 LED 솔루션의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 중임 대시 종속회사로는 중국 소재 SMPS 제조업체인 청도유양전자유한공사와 헬스케어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Y2헬스케어, Y2솔루션 USA 인코어퍼레이티드 등을 보유하고 있음 대시 투광 등 램프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율적으로 낮추고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열장치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함에 따라 스포츠 경기장, 항만, 공항 등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 재무 대시 주요 고객사향 전원 공급 장치의 공급이 확대된 가운데 화공약품 부문의 수요도 증가하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신장 대시 유연가 부담 완화와 지급 수수료 등 판관비 감소하며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 그러나 기타 수지 및 금융 수지 저하로 순이익은 적자 전환 대시 전방 TV 및 가전산업의 출하량 감소 등으로 외형 성장은 제한적이나 전기차 급속 충전기 관련 컨소시엄 참여 등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는 기대됨. 2023년 3월 13일 기준 장마감 Y2솔루션의 시가 총액은 1470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Y2솔루션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692위입니다. Y2솔루션의 상장 주식 수는 1억 5,923만 5,637주입니다. Y2솔루션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Y2솔루션의 PER/A/P이고 추정 PER/A/P이며 동종업계 PER/16.7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PER-35.9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5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4.4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52배, 60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1억 원, -31억 원, -4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16억 원, -430억 원, -97억 원입니다. Y2솔루션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5번지 34%이고 유보율은 13.20%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10.60이며 전일 대비해서 16.01 더하기 0.6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